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녀와 시작한 대화가 항상 다툼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졌었는데 평안과 기쁨의 대화로 변화된 내용에 대한 세계를 펼쳐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내용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상적인 대화는 몇 마디뿐, 마음에 있는 깊은 대화는 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할 때만 대화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면 아빠와 엄마 중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선택하여 두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공개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와 대화는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저는 제 형편에 맞추어서 자녀에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겠지만 남편 혼자 벌어서 쓰는 생활비로는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로 제가 자녀와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짜증 섞인 말로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냥 해줘! 라고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톡 쏘아 붙이면 남편은 가만 보면 자네는 쌈딱 같다, 쌈딱! 왜? 싸움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아주 싸움 못해서 안달난 사람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기세가 등등하여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안 주려고 해! 하고 강하게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게 되고 우리는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황이 시끄러워지면 남편이 또 짜증을 내면서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구만! 응? 줘버리면 조용할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고 핀잔을 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남편에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야! 돈이나 많이 갖다주면서 그딴 말을 해! 하면서 남편에게 독화살을 날리며 화를 냅니다. 순식간에 자녀와의 대화는 부부싸움이 되고 자녀들은 대화의 끝도 내지 못하고 슬쩍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부부는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자기의 필요로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남편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러서 안 돼! 하면 자녀가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러면 남편은 살며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자녀와 저는 대판 싸움을 하게 되고 집안은 적막강산의 기운이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가족 간의 어색한 기운이 감싸고 있고 어쩌다 잠깐 웃을 일이 있을까 우리 가족은 다 철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 말을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방어와 공격적인 말투이기에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처를 받아 가족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에 보기는 가족인데 마음은 가깝고도 먼 가족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남편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보면 다들 부부와 자녀가 사이좋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은 이럴까? 내 자신은 남들 앞에서 내 마음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대화를 하기만 하면 대판 싸우는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줄 곳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온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아니 가르쳐주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바꾸게 됩니다. 센터에서 가르치심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해결받아 내 마음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 이젠 자식이 필요에 의해서 남편과 자식이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실랑이를 벌이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화도 아주 쉽게 마치고 집안은 평안하게 되었고, 또한 제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자녀들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엄마 좀 봐!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좀 해봐! 하면 그때 남편은 엄마하고 잘 이야기해봐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자녀와도 대화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게 되고 남편과 자식과도 다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가 되니 남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사람은 가족 간에 마음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통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소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소통이 되어 살아가면서 꿈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저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소통을 위한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